여기는 문경세제 제1주차장입니다. 1, 2, 3 주차장.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은 주흘산. 임금이 머물렀다는 산, 주흘산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세제 액길 보존 기념비. 재미있습니다. 문경세제 과거길입니다. 조선시대 이 문경세제 조령을 넘어서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충청도나 쪽에서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는 조령, 중령, 추풍령이 있는데,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해서 안 가고, 중령을 넘으면 죽처럼 미끄러진다 해서 안 가고, 그래서 대부분 조령, 문경세제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오히려 중령이 더 유명했고요. 더 통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추풍령이 또 통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영남 제1관문 주흘문입니다. 1관문, 2관문, 3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흘산을 가기 위해서 영남 제1관문을 거쳐서 이제 여궁폭포 회곡사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여궁폭포입니다. 뭐 궁자가 무슨 궁자일까요? 물이 이 추운 겨울에 다 얼지는 않고 또 살짝 얼었네. 그래도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와, 바로 밑에서 바라본 여궁폭포. 높이가 설차 아니 넘네요. 여궁폭포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나라를 구했다는 해국사입니다. 고려 공민왕이 이 해국사에서 홍건적인 난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은혜를 입었다 해서 해국사. 이제 주흘산 정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흘산 정상 가는 길목에 있는 샘입니다. 대골샘. 이 한겨울에도 물이 막 깨끗합니다. 주울산 100번 오르니 이 안이 즐거우랴. 대골샘 근처에는 가는 대나무 들이 있어서 여기 사람이 살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주울산을 향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대골샘에서 904계단 또 417계단 합 1320여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주흘산 천공 76m 주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머무른 산이라 해서 주흘산. 그렇죠? 해국사가 있는. 그래서 해국사도 이름을 해국사로 바꿨다죠. 국가가 은혜를 입었다는 절, 해국사. 그리고 국가가 그 당시에 공민왕이죠. 멋있습니다. 산은 이 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항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